대중들 앞에서는 직업인 만큼 1년 365일 건강한 다이어트를 숙명처럼 안고 사는 스타들. 아, 내가 이제 좀 왜 하고 있냐. 참고 끝마치고 나면 되게 성취감도 느껴지고 약간 정신통일?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는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특히나 완벽한 무대와 비주얼을 선보이기 위해 자기 관리에 소홀하지 않는 아이돌들이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헬스 트레이닝을 통해 건강한 몸매로 변신한 주인공. 바쁜 활동 중에도 체계적인 식단을 병행하며 운동만큼은 절대 빼먹지 않는다는 아이돌은 바로바로! 안녕하세요. 연예가 공개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자친구 막내 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자친구의 귀염둥이 막내 엄지. 무더운 열대야를 뚫고 건강한 다이어트와 성숙해진 외모로 요즘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있죠. 엄지씨, 근데 저는 진짜 못 알아볼 뻔한 게 너무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원래도 예쁘셨지만 아유, 얼마나 빠지신 거예요? 막 이렇게 살이 많이 올랐을 때에 네. 비해 지금 한 뭐 한 8-9kg 정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젖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더 뭔가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또 반응이 엄청 핫할 것 같은데. 아, 되게 예뻐졌다. 네. 애긴 줄만 알았는데 뭔가 의외의 모습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뭐. 엄지 씨가 평소에도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시나요? 이제 아침 우선 오전에 한번 나오고요. 네. 이제 스케줄이 좀 괜찮을 때는 저녁에도 또 한번 나오고. 엄지 씨가 특히나 주력하는 건 바로 복근 운동. 제가 막 아직 복근이 있진 않지만 제 허리나 이런 데 그렇죠. 제일 많이 여기서 사이드를 유지하려면 이쪽으로 네. 그렇죠. 사이드까지 네, 반대로 여기 옆구리 사이 빠지겠네요. 네, 그렇죠. 운동을 해봤는데요. 네. 좀 배고프잖아요. 그렇죠. 목이 메네요. 이럴 때는 또 뭘 네. 먹어야 되나요? 옛날에는 무조건 네. 안 먹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네. 허기질 때 한 방만이면 직접 나가셨나요? 간식 같은 거를 단백질 칩인데 과자 아니에요? 과자예요. 부산에 대해서 씹다 보면은 조금 그런 허기짐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차를 마시는 걸 좋아해서 귤피차, 히비스커스 되게 좋아해서 보이차. 보이차는 진짜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살 빠진 느낌. 야, 진짜 그래요. 이거를 사야겠네요, 진짜. 이런 거를 먹으면서 막 참고 그래도 다이어트 할 때 너무 먹고 싶은 음식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있죠. 야, 보이차 많이 팔리겠는데요. 네. 매운 떡볶이, 곱창전골도 먹고 싶고. 아. 곱창전골. 치즈케이크 이렇게 막 썰려 들어가 있는 그런 게 이렇게 연유 막. 데뷔 초나 이럴 때는 네. 회사에서 운동을 시켜서 벌 받는 느낌으로 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그냥 뭔가 몸이 건강해지는 게 느껴지고 평소에 나를 최대한 아껴주면서 잘하고 있어. 토닥토닥해지면서. 네.